안녕하세요. 여기는 민턴트립 작가입니다. 이번에 민턴트립을 신청해 주셨어요. 혹시 성함이 빅민턴 담당 1진이세요? 무릎 브레이크님이세요? 저 빅민턴 담당 1진이요. 1진이세요? 그게 아니고 이제 빅민턴님이 담당으로 이렇게 맡아서 민턴이 뭔지 아, 민턴이 뭔지 알려주신다고요? 알려드리려고. 근데 목소리가 좀 어리신 것 같은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요? 네. 아, 학생이세요? 아, 네. 아,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전국 2등, 도대회도 1등 하셨고, 네. 사실 학생들 치는 거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진짜. 학생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얼음 피가 뭔지 확실하게 인식시켜드릴게요. 아, 빅민턴님이 약간 잼민이들 상대로 그 잔인하게 치실 것 같은데 무섭지 않으세요? 네, 안 무서워요. 네. 네, 그럼 빅민턴님도 갖고 노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같이 나오시는 분이 무릎 브레이커라고 있으시던데 이름은 왜 무릎 브레이커죠? 진짜 모션드롭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아, 모션드롭은 또 빅민턴님의 최고 약점인데, 아, 그래서 그 파트너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치면서 이제 진짜, 원래 진짜 잘한다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느낀 사람이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변두리님이 좀 긴장 호송도 많이 하고, 레슨도 많이 받고 하셔서 좀 쫄렸지만, 이 형이라면 같이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변두리꽃보다 잘한다. 솔직히 뭐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경기장에서 뵈면 될것 같습니다. 트로텍과 함께하는 민턴트립 시즌 2. 오늘 4화입니다. 네, 4화. 네. 여기가 어디죠? 블랙 배드민턴 센터라고요? 네. 우정부에 있죠? 네, 맞아요. 본인이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요넥스 베스트팀에 활동하고 있는 박경민 코치입니다. 블랙 배드민턴 센터는 우정부에 위치해 있고, 제가 블랙 배드민턴 센터는 화목 전현기의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핫하죠? 요즘에, 네. 예. 그리고 좋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뜨끈뜨끈한 분이 있어요, 또. 핫한 네. 분. 네. 불꽃이시네, 여기가. 야, 이분 모시기 쉽지 않은데, 진짜 그죠? 경험이셨습니다. 본인 소개 한 번. 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로 활동하고 있는 권도영 코치라고 하고요. 파주 운정 배드민턴 클럽, 그리고 더센 아카데미에서 레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진이 빵빵하네요. 네,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네. 해설진 다들 잘 보여야 되는데, 그죠? 내가 이제 저희는 트라텍에 또 큐레이터로서 큐레이터 활동을 할 있죠. 거기 네. 누구 있죠? 김계란님 계시고, 고은별 코치님 네. 계시고, 이보람 코치님 계시고. 김계란님이 DM 보냈다는 소리 있던데, 맞나요? 아는 나이가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는 네, 안다. 네, 그게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 네, 트라텍은요 빅터로 공식 수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기시면은 트라텍에서 저희가 직접 결제를 해서 배송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공식 수입을 하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참고로 이 라켓 지금 뭐죠? 그렇죠. 아우라 스피드, HS 에이시스 플러스, 핸드라 세트에만 아, 그렇죠. 2008년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걸로 1, 2, 3화 중에 2, 3화 이었죠. 이었잖아요. 아, 지금. 네, 승리, 그렇죠. 승률이 지금 60%가 육박합니다, 저희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프리코어잖아요. 이 안에 네, 플라스틱. 맞습니다. 이게 좋은 소재죠. 약간 이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잘 부러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반발력이 좋아서 네. 비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한테 딱이다. 세티원 선수가 이걸 그냥 선택했겠냐고. 그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빅터를 구매하고 싶으실 땐 트라텍 홈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에 링크 따라가시면. 그렇죠. 고정 쉽게 링크가 구매할 있죠. 수 있고요. 자, 여기 빅터에서 셔틀콕이 있어요. 이게 네. 작죠? 네. 제가 들어 작은 게 아닙니다. 야, 이름이 뭐예요? NCS. 뉴 카본 소니. 자, 이 셔틀콕 뭐죠? 비건 셔틀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반 깃털이 아니라 특수 제작된. 동물의 털을 사용하지 않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비건. 네. 네. 이게 빅터가 연구를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깃털 셔틀콕이 아닌 거는 막 플라스틱으로 야외에서만 칠수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안타를 좀 쳐봤죠? 네. 이게 이따가 디테일샷을 저희가 옆에 영상에 나올 거지만 하나하나가 다 깃털처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타구감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죠? 한타에 19,500원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19,500원이요? 네. 비싼 것 같잖아. 비싸다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네. 이 셔틀콕이 저희도 이제 쳐봐야 알겠지만 잘 치면은 5경기까지 쳐도 마무리되는 그 정도 느낌만 있지 2경기 또는 1경기만 쳐도 기존 셔틀콕보다 괜찮지 않나. 아니 셔틀콕 하나에 5경기를 커버한다고요? 설명이 일단 그렇게 써 있어요. 아 진짜요? 일단 시험 해봐야겠는데요? 우리는 준장 나간 A죠. 저도 네. 이제 40대 갓 A죠지만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진짜 셔틀콕 1개로 한번 쳐보고 마지막에 이거 어느 정도
정도 마음으로 됐는지도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치님들은 아까 쳐보셨는데 이게 그냥 일반 동호인 클럽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아까 권도영 코치님이랑 쳐봤는데 이게 뭐 좋은 소재로 써서 그런지 깃털이 쉽게 안 부러지더라고요. 그때 워밍업 했을 때 깃털이 안 부러졌었고 그만큼 좋은 소재를 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 게임까지 가능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오, 그래요? 진짜? 클럽에서 사용하기엔 나쁘지 않다? 네. 코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되게 어색해가지고 치는데 조금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긴 했는데 튼튼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회전량도 많고 기본 셔틀콕처럼 쓰는데 적응이 된다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파워풀하면 한 두세 경기는 가능할 것 같고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엔 다섯 경기 정도는 그냥 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막 초록색깔 그거는 사실 제 타구감도 안 좋고 진짜 라켓 망가질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딱 5분 적응하니까 괜찮더라고. 아, 요것도 이제 트라테 홈페이지 가면은 구매할 수 있죠? 네, 19,500원. 네. 네. 어? 아, 오셨다고요? 네, 아, 멀리서 오셨다네요, 또 이번에.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네. 오, 뭐야? 아, 뭐야? 오. 작가님한테 들어보니까 청소년이 한 명 있다고. 잼민이가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요? 급식. 급식 누구예요? 급식 누구? 왜? 급식이라고요?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그러면 그 전화통화를 작가님이랑 하신 분이네요? 네. 되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건방지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당함이지. 아, 예. 본인이 어렸을 때 배드민턴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하다가 그 지역 학교 대회는 싹 휩쓸고 그냥 너무 쉽게 휩쓸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엘리트 감독님이 보시고 네. 어, 너는 옛날에 시작했으면 넌 엘리트 무조건 해야 된다. 그냥 어떻게 보면 천재성이 있었지만 일찍 시작하지 못해서 그런 스타일이다. 본인이 브레이커인가요? 배드민턴 담당일진? 네. 다들 형을 노리고 오네요. 다들 나만 노리고 근데 형을 노리고 와서 형한테 당하고 가지. 그렇지, 그렇지. 네.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오늘. 보자고. 자 그리고 무릎 브레이커님이라고 뭐 상대방 뜨개건 염 정도는 무조건 만들어준다는 그런 분. 제 무릎은 아니잖아요. 아, 또 제 무릎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네. 자기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서 운동하고 있는 무릎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무릎 나가게 할 거면서 좋은 경기라지?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빅민턴 담당 일진이고요. 잠깐 일진이면 어깨 펴야지. 어깨 쫙 피고 일진. 학교에서 진짜 일진은 아니죠? 아, 아 그건 아니죠? 예, 다행이네. 오늘 배드민턴이 뭔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오~ 아, 중학생한테 지면 이거 쉽지 않은데 배 앞을 막 아. 거의 띠동갑 넘어서 거의 두 바퀴 세 바퀴 아닌가요 형님? 몇 살이에요 지금? 16살. 아 이거 계산하지 마 이거 안 좋아 그럼. 네, 한번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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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가시죠. 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턴트리플 회사를 맡게 된 박경민 코치 권도현입니다. 민턴트립 회사를 맡게 되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민턴트립 애청자로서 빅민턴님과 변두리님의 발전된 모습을 항상 보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일렬 직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해설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미흡한 부분 있더라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자, 민턴트립 시즌2 제4경기 변두리 빅민턴. 다음 멀리서 오셨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에서 오신 빅민턴 담당일진 무릎 브레이커. 자 토스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리시브를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었죠. 이렇게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리시브를 선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범실을 어떻게 보세요? 빨리 가서 쳐야 되는 타구인데 이게 또 대각으로 하려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아, 볼출이 좋았어요. 아, 이상적인 로테이션. 아, 공격권 유지. 아, 잘 눌러줬어요. 아, 좋아요. 저희 빅민턴님과 변두리님은 이제 아무래도 변두리님이 뒤에 가서 많이 공격권을 유지해주면서 앞에서 빅민턴님이 잘라주는 로테이션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영주에서 올라오신 빅민턴 담당 일진 무릎 브레이커 긴장을 조금 덜하시고 화이팅 크게 한번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웃이네. 아, 아웃이군요. 코스 잘 본 것 같은데요. 아. 아쉽습니다. 중간 볼. 오, 좋아요. 2연타. 자, 계속 공격. 아, 오늘 변두리
변두리님이 지금 몸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공격권 유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네 이제 지금 보면 뒤에서 세워 나오는 볼을 위에서 눌러주면서 공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담당 일진님 공을 밑에서 잡았을 때 헤어핀을 하는 것보다 언더를 주고 다시 맞아요. 수비하는 게 낫지 않나. 올려주고 다시 수비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 서브 잘 들어갔어요. 아, 자, 3대 5. 어, 서브 떴어요. 끝나고 끝나고.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아, 서브가 너무 네. 떠버렸어요. 담당 네. 일진님 경기 중에 긴장 많이 되면은 포효 한번 하면은 긴장을 좀 떨쳐낼 수 있거든요.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오, 서브 좋아요. 이거 노리고 때린 거예요. 이거는 몰아간 겁니다. 빅민턴님. 백핸드 임팩트가 장난 아니었는데요. 맞아요. 어, 대각으로 때려주고 이 스냅 스트로크 네. 엄청 좋네요. 대각으로 때려주고 이제 직선으로 붙는 그런 다음 네. 길까지 본 것 같아요. 눌러주고 올라오는 공 때리고 아우 잘 뽑아줬어요. 환상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민턴님 실제로 보니까 되게 코트 안에서 엄청 빠르게 움직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준비도 해주고. 아 근데 이제 반면 담당 일진이랑 무릎 브레이커는 네. 조금 공격 전환을 해주면서 맞습니다. 이제 공격권을 이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공격을 오랜만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빅민턴님 타구가 마지막 타구가 타이밍이 좀 잘못돼서 되게 네. 아쉽지만 이게 좀 담당 일진님이랑 브레이크님은 지금 이 포인트로 인해서 좀 더 공격 전환을 한번 기세를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른 리시브. 오, 서비. 후위에서 변두리님이 점프 뜨고 저도 때릴 줄 알았는데 저도 속였어요. 모션 드롭을 해버렸죠. 이게 진짜 빈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으로 생각하면 공도 계속 올라가고 중간 볼 줘도 변두리님이 다 눌러주고. 자, 흐름 끄는 효과가 발휘하나요? 자, 5대 9. 방금 서버는 엉떴어요. 와.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서버가 떴기 때문에 뜬 걸로 인해서 계속 압박을 해주면서 좀 더 전진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아, 엉떴어요. 좋았어요. 방금 타구도 되게 네. 직선 사이드로 빠진 타구인데 무리하게 대각으로 때리는 것보다 직선으로 좀 더 잘 쳐주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고 올려주고 방금 공격 전환하려고 헤어핀을 시도하긴 했어요. 좋은 시도는 했지만 빅민턴님의 신체 조건상 더 들어가서 헤어핀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멀지 않았나. 네, 몸이 들어가야 되는데 빅민턴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멀리서 헤어핀 시도를 했다. 드라이버 서브가 나왔어요. 이거 박현우 코치님 드라이버 서브 잘 나오시잖아요. 방금 한번 약간 잡았다 튕긴 거 같죠? 코로 상대가 들어오게 만들고 이건 행운의 득점입니다. 자, 벤드리님 타이밍이 안 맞게 때렸습니다. 조금 더 눌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강하게만 친다고 득점이 나고 뚫리는 게 아니거든요. 서브 좋았고 서브 처리 좋았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도 네. 몸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때렸으면 조금 더 정확한 타구가 나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안재 수커 특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1점 차까지 붙었습니다. 지금 아 지금 빅민터 담당 일진님께서 아, 긴장이 아직도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다치기가 급한 게 너무 보여요 지금. 그렇죠. 오 셔틀이 셔틀이 멀쩡하네요. 좀 무난하게 이길 걸로 보이긴 하는데 아쉬운 랠리가 있다면 본인들 스스로가 이길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빨리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 사람만 빨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같이 준비해서 흘러나가는 볼을 조금 더 위에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고 방금 13점 내던 마지막 랠리에서도 보면 위에서 타고 처리했어요. 위에서 처리했으니까 치면서 전진을 하면 어떨까. 공격적이게 부지런히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긴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긴장을 하면은 아무래도 수비보다 내가 때리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공격권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조금 더 때리다 보면은 쉽게 뚫리지 않나. 공격을 했을 때도 이제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아직 저 친구들이 긴장을 한 상태니까 본 모습이 나올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그게 긴장돼. 아, 후반전에 뒤집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그게 좀 늦게 튀어나오고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압박하면서 공격권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헬스케어 넘버원 드라테! 공이 오다가 한번 먹혀서 네, 오잖아요. 내가 돈다. 갑자기 멈추거나 공이 회전이 피드가 확. 제가 봤을 때 일단 긴장도 긴장이지만 준비가 되게 엄청 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라켓도 안 들고 있고 공이 좀 약간 저희가 쳤던 것보다 다른 거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내가 포인트를 위에서 잡아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수비만 하다 보니까 긴장한 거 아니에요? 긴장했죠. 이게 긴장하다 보면은 차라리 스매시 때리는 게 더 낫잖아요. 맞아요. 심적으로 내가 수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공격 전환을 해주면서 조금 더 앞에다가 더 긴장을 많이 했으니까 무릎 브레이커님이 만들어주고 네. 지금 보면 두 분 다 튀는 공들밖에 없어요. 뭐 헤어핀이나 커트나 이제 이렇게 공격 전환하는 대부분 멀리 쳐버리고 세게 쳐버려서 급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긴장이 되고 하니까 낯선 환경에서 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서로가 눌러주고 해서 공이 올라와야 오히려 때리면서 긴장이 풀려요. 스매시를 때려야 긴장이 풀리는데 그런 공들이 많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보면 드라이브나 앞으로 움직이는 아기자기한 랠리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거기서 지고 있는데 이제 이기려면 그런 커트 이제 힘 빼고 공 끝까지 보고 커트. 이렇게 피드백을 해줬는데 아니 바뀔 수 있을지 네, 잘 수용할 수 있을지. 경북 영주에서 올라오셨는데 딱 한 경기만 하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친구들한테 자랑거리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자 화이팅 하시고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아 빨리 붙었어야 돼요. 이런 거 커트 그렇죠. 아. 좋은 시도였어요. 네. 저희가 아까 작전 회의를 할 때 빨리 치려고만 하지 말고 끝까지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커트를 대면서 공이 올라오게끔 만들으라고 했던 뭔가 시도를 했어요. 아 너무 옵니다. 자 천천히. 이게 확실히 빅민턴님하고 변드리콕은 한 번 공격권을 정하면 쉽게 내주진 않네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점점 터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 이런 플레이를 4명이 다 서로 해준다면 더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빅민턴이 서브 먹고 라켓 내리고 준비를 안 하는 게 좀 아쉬워요. 아, 결과적으로는 득점이 나왔지만 그래서 보면 서브 놓고 숙이는 동작이 나오거나 라켓을 내리는 동작이 나오는데 상체를 젖히면서 좀 라켓을 들고 지나가는 볼을 잡으려고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라켓 내리고 봐봐. 라켓 내리고 그냥 서브 하나 놓고 내 할 일은 끝났다 라는 식으로 살짝 그런 식의 지금 뭔가 조금 아쉬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아까 작전할 때 미처 하지 못했는데 잘 듣고 한번 이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우 드라이브 서브. 오우 드롭 잘 들어갔어요. 오우 앤드리님 후위가 오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움직임이 빨라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옛날에는 보면 드롭도 엄청 빨리 하고 그냥 자세가 안 나와도 때리는 모습들 내가 준비가 안 됐지만 그냥 일단 때리고 보는 걸 많이 봤었는데 지금 자세 잡힐 때까지 드롭을 하면서 좋은 공이 오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떴는데 오 잘 뺐어요.
담당 일진님이 네. 조금 뒤에서 좀 앞으로 네. 좀 당겨주고 같이 이제 움직이려고 이제 압박을 해줬으면 충분히 누를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네. 밑에서 잡는 볼이 네. 좀 많죠 지금. 네. 공격 전환을 좀 해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서브가 잘 들어가지 않는 상태니까 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네. 없습니다. 방금 담당 일진님이 볼 처리를 제대로 못한 과정에서 준비도 완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볼 처리가 이제 했을 때 백핸드로 준비해야 훨씬 더 효율적인데 저희가 봐도 아쉽네요. 자, 잘 지키고 있었어요. 자, 의도한 대로 공이 왔고 의도한 대로 잘 했지만 조금 더 침착하게 기다리고 한 점 한 점 정성을 담아서 조금 랠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빨리 들어가면서 튀는 척하면서 김연우를 상당히 피워가지고 기습 에어핀했죠. 빨리 붙어야죠. 지금 보면 단호일진님이 스매시를 때리고 나서 라켓을 내리고 뒤에서 보고 있어요. 다시 올라오지 않거든요. 드라이브가 빨리 오기 때문에 세게 때렸으면 그만큼 세게 오기 때문에 때리고 나서 빨리 라켓을 들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뒤에서 잘 받았어요? 아직 긴장이 덜 풀린 건가요? 집에 와서 나 후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면드리 거기 서버 넣었을 때 당일진님이 네. 반응 속도 빨리 해가지고 리시브를 저도 되게 리시브가 몸이 쭉 들어가는 리시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당일진님이 쭉 들어갔죠. 네. 아 그렇지. 브레이커님의 무릎을 김민턴님의 무릎을 브레이크 시켰는데 아, 결국 끝까지 공을 쫓아갔어요. 현재 스코어 16대 22입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면 됩니다. 어우 들어온 거 쳤어요. 맞아요. 방금 담당 일진님의 커트가 떠버렸죠. 떠버렸는데 그거를 치고 들어오던 와중에 변두리님이 쳐버려서 득점을 이뤄냈습니다. 기습적인 코스 공략이었어요. 한 번도 때리지 않은 코스였죠. 오, 잘 따라가서 자, 끝까지 공격 유지. 드롭, 드롭. 아, 따라줬어요. 역시. 뒤에서 또 눌렀어요. 아, 천천히 해야 됩니다. 와! 영주 팀의 호흡이 조금 안 맞았는데 아, 되게 좋은 랠리가 나왔어요. 제일 길었던 랠리가 아닌가요? 이게 되게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계속 드롭해주면서 좋은 공을 더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담당 일진 브레이커님 자 이대로 무너지나요? 자 아직 기회 남았습니다. 자. 마음 밑에 받아들이고 오! 빅민턴님 개그 욕심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음이 약해져서 클리어 치려고 하는 게 보였죠. 확실히 끝낼 수 있을 때 확실히 끝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근데 포기 안 하고 몸을 날리면서 허슬 플레이 보여주신 담당 일진 레깅스가 다 까지겠어요. 배핀이 너무 떴어요. 아웃이에요. 자 이렇게 민터트립 시즌2 제4경기 저희 민터트립의 변드리콕과 빅민턴님이 승리하였습니다.
방금 경기 끝났는데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변두리님의 활발해진 후위 공격들, 무리하지 않는 공격 플랜들이 다양했던 거를 보니까 실력이 한층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그런 모습들도 보여서 좋았고요. 빅민턴님이 오늘 배드민턴을 치는 거를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손목을 되게 잘 활용하면서 임팩트를 주면서 공을 타고 하는 게 인상 깊었고, 생각보다 코트에 꽉 차 있으니 더 빈 곳이 없어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발이 생각보다 좀 빠르네요. 저희는 그러면 민턴트리 시즌2 5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2점에서 셔틀콕을 한번 바꿨는데 그 바꾸기 요거 자 한번 보시면은 사실상 이게 큰 데미지는 없었고요. 자 그래서 공도 잘 날아가긴 했는데 뭐 분위기상 바꾸는 것도 있었고 살짝 여기가 눌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난 상태의 셔틀콕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빵빵 때리고 해서 네. 그래도 거의 멀쩡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소모임이나 클럽에서도 사용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마음먹고 때렸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한 게임에 한 4개, 5개 지금 바꾸잖아요. 어. 근데 이 콕은 진짜 하나? 분위기상 바꾼 거니까 마모드에서 바꾼 건 아니니까 네. 내구성은 진짜 네. 보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예민한 뭐 에이즈 모임 뭐 선수들 그분들은 너무 민감하니까 조금은 다르잖아. 네. 솔직히 조금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B조 이하부터 소모임? 뭐 네. 클럽? 이런 데서는 추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괜찮았습니다. 오늘 멀리서 왔는데 네. 표정들이 안 좋아요. 긴장을 하니까 저희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중간에 뭐 끊고 많이 네. 했는데 아무래도 멀리서도 왔고 컨디션도 안 좋을 거고 또 새로운 구장에 새로운 네. 동네에 또 네. 밤 지금 거의 12시가 넘었는데 네. 쉽지 않았을 거야. 서브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네. 다 사소한 것도 다 어려웠을 네. 겁니다. 아마. 오늘 소감 듣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만들면서 좀 공격적인 플레이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좀 긴장도 많이 했고 또 생각보다 많이 단단하셔가지고 쉽지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그 상대팀한테 혹시 해줄 말이 있다면? 각오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일진님은 지금 일진이 아닌 게 이제 빵 셔틀 됐어 지금. 빵 셔틀콕이 됐네. 소감 어때요? 너무 쪽팔리고요. 아니 우리는 원래 딴 때 기회 안 주잖아. 우리 중3이죠 지금. 고1 돼서 한 번 더 신청을 하면 우리 딴 분들은 못 와. 진짜? 근데 고1 돼서 한 번 더 진짜 신청해주면 우리가 무조건 부를게. 어때? 진짜로 약속. 네. 일단 변두리콕님도 스매싱도 좋고 빠르고 유투랑 완전 다르고 빅린터님도 손목 힘도 엄청 좋으시고 그냥 털렸습니다. 인정하는 모습 좋아. 근데 저는 이거 좋아요. 오늘 경험 진짜 값질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이거 찍고 낫고 나서 대회장 가면 좀 덜 떨어요. 그러니까 대회보다 더 떨리죠. 네. 상황이 달라 대회랑 촬영은. 이게 우리 시즌 1, 1, 2, 3, 4 보면은 4패를 했거든요. 지금 이 마음으로 했거든 우리가. 우리 이 마음으로 했어. 그냥 게임 계속. 그냥 네. 개쳤어 우리. 진짜 처음. 난 너무 힘들었어 그때 당시. 진짜 이렇게 다 4, 4번 졌거든. 그러다가 이제 4번, 5번째 이제 5화부터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험 많이 하면 맞아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네. 진짜 그때는 아마 점수가 뒤집어졌을 거야. 네. 그때는 집에 갈 때 휴게소 들려서 맛있는 거 먹고 뭐 배고플 텐데 유니콕의 온라인 클래스 무제한 수강권이에요. 이거 저랑 빅민턴님이 같이 촬영하거든요. 유니콕님이랑 이거 보고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신청하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 화에 엄청난 사람들이 온다면서요? 다음 화 누구냐면요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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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